오랜만입니다. 아, 오늘 축구 게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축구 게임 진짜 재밌는 거 소개할까 하는데요. 무슨 게임이냐? 오늘 무료로 풀리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리킥 축구 게임인데요. 어떤 앱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앱스토어를 들어가면은 금주의 앱 프리킥 축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듀지 디자인 리미티드라고 해서 이 게임 상당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시리즈 S 때부터 베스트셀러 게임이었고 축구 게임에서는 유일하게 상도 받았던, 유일한 건 아니죠. 지금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게임인데 이게 지금 무료로 풀렸어요. 보통 이거 한 살려면 1500원 정도 되는데 뭐 어떤 게임인지 말보다는 바로 보여주시는 게 낫겠죠? 자, 열기를 누립니다. 열기가 불타죠. 네, 킥폭 네, 나오고 있는데 웃기는 사람 웰컴 반갑게 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처음 메뉴는 무슨 축구공 딱 보이죠? 프리킥 그 스타트 누르면 위에 플레이, 멀티 플레이어, 마이킥 그리고 옵션 뭐 가게 있는데 중요한 거를 한번 볼게요.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눌러보면 게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 프랙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케이드 모드는 여러분들이 공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고 불사이 표적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스킬샷은 코너에 있을 때 그 우리가 맞추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골대 막 끈 모서리라든가 골대를 막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바로 스킬샷이라고 하고요. 타임어택은 2분의 시간을 주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2분 동안 몇 개를 넣을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게임 메뉴는 이 정도가 돼 있는데요. 마이 프리킥 예전에 어떤 기능이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구매해서 사도록 만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공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반 클래식 공들도 있지만 뭐 챔피언십 볼,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잉글랜드 볼, 미국 볼 있는데 요거를 뻥뻥 차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유니폼인데 유니폼은 자기가 입는 게 아니라 이 수비수들이 중간 나오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딱 가리고 여기 딱 서 있는데 요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하는 거죠. 자, 일본 팀이 있습니다. 일본 팀이 있는데 왠지 일본 골대에다가 우리가 골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쯤은 질러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응원단이 있는데요. 응원단도 젊은 애들 뭐 어디 국가 응원을 하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응원팀이 없습니다. 네, 이 앱이 그 한국팀을 되게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축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사게 되면은 $5.49 그래서 5.49면 얼마야? 한 6,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케이드 모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조작 방법은 상당히 쉬워서 플리킥, 예, 플리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데 엄지로 싹 문지르면 되는 거예요. 오, 엑스트라. 자, 지금 위에 보시면 파란 화면이 아까 나왔었는데 파란 공간을 얻게 되면은 엑스트라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력이 하나씩 생겨요. 네. 짜자자자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세운 기록 위에 보시죠? 하이스코어 176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한번 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단순한 게임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계속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막 무작정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 어휴 뭐 잘하죠? 저 이거 사실 한 10분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뭐 더 넣을 수 있는데 뭐 더 하면은 오늘 이거 방송 안 끝나니까 적당히 하고 끊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냥 돌아가기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게임은 단순해요. 아까 말한 대로 플레이 아케이드 모드 했었죠. 불사에도 그냥 다 보여주기만 할게요. 자, 보시면 네, 이거를 맞춰서 점수를 따는 거예요. 10점 땄고요, 30점 땄고요. 아, 못 땄어.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나도 뭐 44점이나 받았으니까 나가고 또 뭐가 있냐. 자, 보면은 플레이를 누르고 스킬샷. 스킬샷이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스킬샷 쉬어 보이는데 고도의 손가락 기술이 있어요. 아, 1점. 지금 올라갔더니 점수 지금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성공하게 되면요 시간이 늘어나요. 아, 이렇게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네. 자, 2분 타임 어택도 지금 타임 어택도 스킬샷이랑 비슷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게임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인바이트 눌러가지고 페이스북 친구들을 불러오면요 친구들의 기록도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받아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게임의 중독성은요 별 5개 중에 4개 그리고 UI UX 우수한 점은 4개 네 그리고 구매율 이거를 아는 인핵세계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구매율은 한 1? 2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종합평가는 별 4개에다가 9개 한 점 정도 되겠네요 어? 3점 물론 제 개인적인 기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 게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치킨 게임 여러분들하고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치킨 게임으로 돌아올지 뭘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우키는 TV의 게임 앤 리뷰를 여러분들 꼭 구독해주시면요 다음에는요 좀 더 재밌고 좀 더 즐거운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웃기는 TV의 웃기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 무조건 눌러주시는 거 알죠? 보고 있다